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LG학 45%고요. 68만 9천 원. 혼날 68만 각오 하던데. 9천 원. 뭐라고요? 혼내시갖고 혼날 각오 하시던데. 혼날 각오하고 계신다고요? 아니요, 뭐 혼날 게뭐 있습니까? 그냥 지금 손절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 지금 손절해야 돼요? 네, 뭐 제가 요즘에 혼내니까는 뭐 댓글이 난리 났다면서요. 자꾸 혼낸다고 하면 난리가 났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혼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뿐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전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리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라. 케미칼 같은 경우도 사지 마라.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리고, 뭐, 괜찮은 종목은 제가 사서 들고 가라.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리는데, 저는 좀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다. 돌려 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혼낸다 생각은 잘안 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뭐라고 시청자님 혼댑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저는 다음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혼날 게 아니라 시청자님은 뭐냐면요. 매수 자리가 68만 9천 원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까만 선이에요. 이건 혼날 자리가 아니라 사도 괜찮은 자리, 좋은 자리 들어간 게 맞아요. 뭐냐면 단타 관점으로 봤을 때 작년 2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작년 2월 달에 들어갔으면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작년 2월 달에 들어갔으면 수익 난 걸 안 판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건 이제 뭐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작년에 들어갔다 생각하지 말고, 최근에 들어갔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작년에 잘 나갔는데요. 내가 올 왕년에 좀잘 나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잊어버리시고, 지금 이 자리는 들고 있거나 가져가는데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었으나,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저점 자리가 깨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오늘 저점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전화할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손절했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거를 대응을 하고 이렇게 저점 자리 깨질 때 손절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단타 자리는 개미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청자님도 오늘 그냥 이거 보고 있다가 호가를 딱 보고 있다가 68만 9천 원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오늘 한 10시쯤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예. 저때 그냥 가파르게 이렇게 수직 하락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완만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시청자님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었을까요? 손해 꼭 봐야 됐을까요? 손에 안 보고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기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다시 반등 나오지 않을까. 내가 예전에 수익 난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런 대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대응을 칼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 있잖아요. 맞아요. 그 연인 관계에서도 칼같이 딱 끊어내고 내가 이제 난 너 안 만날 거야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밤 되면 너 뭐해 자니? 아, 술 마시니까 네 생각 난다 하면서 또 질척거리면서 또 만나러 가고 막 그랬다가 또 헤어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네. 질척거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식은 질척거리는 그 순간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그냥 뭐 해야 되냐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LG화학이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좋아질 때 내가 다시 한번 사줄게. 그러면은 주가가 싸지든 아니면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가 됐을 때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장기간 두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해서 못 판다고요. 그렇게 장기간 두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요.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든 간에 냅둬보겠다는 건데 그 시청자님 지금 대응도 못 하시면서 방치하시잖아요. 그죠? 예.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장기를 봅니까? 장기도 가져가는데 해야 될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한 다음에는 그냥 적금도 어떻게 가만히 냅둔다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매수가가 이거는 장기로 가져갈 만한 그런 단계가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66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고 바로 손절하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지금 뭐 오늘 고민할 거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